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문산 라이프 시작합니다. 박수. 문산으로 이사와가지고 이 오래된 관사를 받았을 때 참 충격받았는데요. 여러분도 좀 충격받으셨나요? 제가 영상에서는 입주 청소하기 전의 모습만 보여드렸는데요. 한 달 정도 산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논산에서 당분간만 살 거기 때문에 이 관사에 돈과 노력 절대 쏟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비포 애프터가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걸 감안하시고 봐주셔야 합니다. 그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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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로 제가 영상에서 먼저 보여드린 이 신발장 그리고 현관.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죠? 사실 이거를 다이소에서 하나 사와봤어요. 근데 괜찮죠? 그래서 몇 개 더 사와서 깔아볼까봐요. 아 그런데 여러분 이 현관이랑 거실이 붙어있으니까 이 신발장에서 나오는 그 먼지, 흙 이런 게 너무 고민인 거예요. 혹시 이 공간을 어떻게 분리할 수 있는 가성비 좋은 꿀팁이라든지 아이디어 있으신 분들은 꼭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건 진짜 저의 고민거리예요. 네, 그 다음은 거실입니다. 좀 깨끗해 보이지 않나요? 지금 이 카메라가 조금 뽀샤시한 그런 효과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자세히 보면 벽지가 하얗지 않아요. 누르스름한? 그런 벽지예요. 이런 선들이 정말 많아요. 이런 색깔의 선들이. 보통 거실에서 아기가 놀기 때문에 아기 매트, 아기 장난감 놀 수 있는 통, 여기서 책 읽을 수 있는 곳. 식탁을 이거 쿠팡으로 샀어요. 뭔가 이 집에는 초록색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초록색으로 한번 사봤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가 옛날 집이라서 그런지 이런 콘센트 꽂는 곳이 정말 많더라고요. 여기도 있고 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거실에만 세 군데예요. 그리고 제가 제일 힘들어했던 이 부엌이랑 싱크대 조금 차분해지지 않았나요? 이 시트지를 붙였어요. 원래 생각했던 색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잘 붙여졌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런 초록초록 깔맞춤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정수기. 이 정수기는 진짜 꼭 필요하더라고요. 특히 아기들은 또 페트병 물 마시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수기는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고. 여러분 이 싱크대 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진 싱크대? 진짜 오래된 집이라는 증거. 싱크대가 너무 작아서 설거지 거리를 많이 쌓아놓지 못해요. 바로바로 설거지를 해야 된다는 장점이자 단점? 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점은 저희는 가스를 연결하지 않았어요. 이거를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런 선반들이 이렇게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손잡이 부분 엄청 다 녹슬었어요. 보이세요? 그래서 얘를 직접 손으로 만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트지도 붙여보고 비닐도 이렇게 감아놨습니다. 결과 비닐이 제일 괜찮다. 안에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살림살이 넣어놨고요. 사실 여기 싱크대 말고 여기 수납을 좀 이용하고 있어요. 여기에 잡동사니 바로 끊을 수 있는 거 여기다 그릇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뭐 아기 거 그리고 여기는 냉장고랑 전자레인지, 밥솥 이런 가전용품이 있고요. 이거는 사실 이드니 건데 이드니 용품도 여기 놔두고 칼이나 컵 이런 거 놓고 있고 커피포트 있고 밥솥 필요한 것만 딱딱 채웠습니다. 수저통도 없어서 그냥 컵에다가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제가 이것도 다 당근에서 사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전자레인지는 진짜 새 것 같아요. 냉장고가 조금 작아서 조금 아쉬울 뿐? 그래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베란다 이렇게 건조기 하나 있고요. 옆에 가보면 여기는 세탁실이 따로 있더라고요. 신기하죠? 이것도 지금 당근에서 사온 건데 엄청 작아요. 6kg짜리 세탁기래요. 근데 뭐 나름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안방을 가볼까요? 짠! 안방의 모습입니다. 저희 커튼도 한쪽만 있습니다. 네, 한쪽은 어디 갔을까요? 아니 너무 저희가 대충 살아가지고 보여드릴 게 없어요. 이거는 그냥 매트! 그 센스맘 아시죠? 그거 깔고 이불 덮고 자고 있습니다. 배는 청소기랑 뭐 가습기 넣고 에어랩이에요. 저희 집에서 가장 어울리지 않은 제품 에어랩. 그리고 각 방의 문들이 정말 빈티지스러워요. 빈티지 그 자체예요. 뭔가 이때 같은 것들
것들이 있고요. 이게 페인트도 전에 사신 분들이 그냥 얼룩덜룩 그냥 칠해버리셔가지고 정말 지저분하다. 리얼 빈티지 그 자체다. 봐봐요. 이런 선두도 저희가 다 잘라낸 거예요. 그냥 못도 이렇게 다 박혀있죠. 또 신기했던 게 이게 도대체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이든이 방으로 가봅시다. 이든이 방 가자. 짜잔. 애기 방 겸 옷방입니다. 네, 여기에 애기 침대를 놨고요. 여기 비키니 옷장이랑 여기 애기 옷장도 있습니다. 커튼 한쪽은 여기 있습니다. 원래는 애기랑 저희랑 같이 자려고 이렇게 패밀리 침대처럼 안방에다가 해놨는데 이게 자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5시, 4시쯤은 깨가지고 계속 괴롭히다가 본인이 이제 지치고 잠드는 거예요. 남편 출근할 때 계속 자기는 자는 거예요. 저희가 계속 피로가 계속 쌓여있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침대를 일로 옮겼습니다. 독립, 분리수면, 꽝꽝꽝. 그랬더니 아우 진짜 너무 상쾌해요 지금. 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화장실 남았는데요. 화장실도 근데 입주 청소하고 나서 많이 깨끗해졌어요. 변기 커버만 바꾸고.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필터를 다 꼈어요. 세면대도 그렇고 샤워기도 그렇고 싱크대 여기도 그렇고 제가 다 필터를 켰어요. 근데 또 너무 신기한 게 논산이 물이 깨끗하다고 하잖아요. 저는 여기 와서 알았거든요. 그 시골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이 관사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저는 엄청 필터가 막 까매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필터가 하나도 안 까매졌어요. 지금 산 지 한 달이 다 돼가는데 필터가 하나도 안 까매졌어요. 제가 포항에 살았을 때는 필터를 그냥 갈아놓은 지 한 2, 3일 만에 조금 갈색으로 변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진짜 하나도 안 변해요. 그게 저는 너무 신기했고 아 이게 시골 라이프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뭔가 건강해지는 느낌?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논산 라이프 아! 야!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논산 라이프 잘 적응하고 있는데 이 시골 라이프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모유도 좋고 공기도 좋고 심적으로도 약간 힐링이 되는 듯한. 왜냐면 주변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주변에 논과 산뿐이랍니다. 이렇게 마음의 뭔가 편안함을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꼬맹이와 같이 지내는 게 참 쉽진 않지만 앞으로 논산 라이프 시골 라이프